임솔지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신랑은 동네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 위주라 거의 친한형 동생들처럼 지내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날은 신랑이랑 친한 동생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에, 형, 제 여자친구가 여기서 술 한잔하고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생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전 머리가 길고 키가 크고 눈 옆에 점이 있고 뭐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생겼는데?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막 착했는데? 신랑이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밖에 있던데 나가봐. 진짜 더럽게 못생겼나 보다. 바로 알아본 거야. 어, 밖에 있어. 잠시 후 동생분이 그 여자 사람 친구와 다시 들어왔어요. 홀에 여자 손님이 많았는데 어찌 그 짧은 대화로 서로 알아들었을까요? 정말 남자란 단순한 동물이구나 싶어서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자들은 다 공감하고 남자들은 다 이해하더군요. 긴 말 필요 없다며. 참 신기해요. 자, 아, 저부터 읽도록 하죠. 몇 년 전 일이에요. 집 앞으로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휴대폰 보다가 좀 늦게 탔더니 택시 기사분께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빨리 문 닫고 타! 어디로 가? 어,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어, 그래서 저도 어 땡땡 병원으로 가 반말을 했죠. 참, 기사분은 제 말에 흠칫 놀라는 듯했지만 또 반말로 거기는 왜 가? 물으셨어요. 저도 2판 4판 끝까지 해보자 싶었죠. 다리가 아파서 간다. 그러자 기사분께서 화가 난 목소리로 자꾸 반말을 하네. 먼저 반말했잖아. 내가 나이가 어려도 처음 봤는데 왜 반말하는데? 아! 기사분은 한번 해보자는 듯이 차를 갓길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버럭했죠. 우리 몇십 년을 봤다. 내 네 큰아버지다. 어? 몇십 년을 봐서 내가 네 큰아버지야. 헐, 큰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택시기사로 전업을 하신 거였어요. 아주 오랜만에 뵈서 몰라뵀네요. 아. 근데 큰아버지도 너무 웃긴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큰아버지 반말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못하가시길 바라옵니다. 큰아버지 아우 죄송해요 큰아버지. 박준호 씨 배달 소동이란 제목으로 저희 동네 중급집 아, 띵호와 반점에서 가끔가다 있어요 이 이름 띵호와 반점. 띵호와 반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 얘기입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바쁜 하루였대요. 주문이 벌써 밀렸다 해. 짜장하나 탕수육하나 콜트빌라 200호 얼른 가라 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가라 해. 얼른 가라 해. 늦었다 해. 이게 진짜 옛날식 코미디인데요. 친구는 사장님의 급한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에 철가방을 오토바이에 철가방을 싣고 급히 나섰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요? 도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붙었어요. 거기 철가방 내리세요. 내리세요. 철가방 내리세요. 아차, 친구는 깜빡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친구는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순순히 내렸고 경찰도 친구 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저 헬멧을 착용하셨어야죠.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음부터는 꼭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예? 배달이 급하니 경찰은 친구에게 딱지를 부과하고 그만 가보라고 했고 친구는 경찰분께 거듭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가는가 싶었어요. 경찰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부앙 떠났고 다시 배달을 가려던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분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왜? 도로 갓길에는 시동이 켜진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세워져 있었어요. 경찰분 역시 단속 때문에 마음이 급했는지 오토바이가 헷갈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실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이미 저만치 떠나버렸어요 경찰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친구는 할 수 없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분을 추적하기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달려서 뒤를 따라잡았고 나란히 신호등에 대기했었는데요. 그때까지 경찰부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배달 오토바이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름한 얼굴로 카리스마 있게 앞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의 황당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는 까만 패딩에 까만 비닐을 쓴 범죄자 복장으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경강봉을 들고 나란히 서 있었으니까요. 친구는 경찰분에게 아까 그 경찰분이 하던 대로 스피커에 대고 경찰 선생님, 경찰분 내리세요, 내리세요. 경찰분은 멋지게 휙 뒤를 돌아봤고 경찰 오토바이를 탄 친구분을 보곤 깜짝 놀랐어요. 뭐야, 누구세요? 경찰분은 첫 도로 단속이라 너무 긴장해서 그랬다고 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 어쩐지 그 등 뒤에서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난다 싶었어요. 아, 나 경찰인데. 그렇게 훈훈하게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친구는 배달을 늦고 짜장면이 불어 터지고 손님한테 욕먹고 사장님한테 욕먹고 범칙금 납부하고 짜증이 만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글쓴이 정성현 씨입니다. 제 동생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공감에 5만원 먼저 보탭니다. 컬투 형님들보다 큽니다. 7만원이요. 7만원 깔고 가네요, 저한테는요. 동생이 늘 가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같은 선생님에게 커다란 머리를 맡겼죠. 늘 그렇듯이 똑같은 주문을 냈습니다. 저 크지만 작아 보이게 다듬어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이죠. 그렇게 머리를 다 자르고 샴푸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어요. 신입으로 보이는 체구가 작고 귀여운 여직원이 안내를 해줬고 머리를 감겨줬어요. 그녀는 누구나 첫눈에 반할 법한 외모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직원이었어요. 동생도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 샴푸하는 동안 용기 내어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 머리가 커서 감길 때 저 힘드시죠? 아, 괜찮아요. 뭐 남녀답고 좋으신데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주아주요. 동생은 그녀에게 잘 보고 싶어서 목에 힘을 주어 큰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 수건을 덜어주었어요. 목에 힘을 확 주고 확 기대야 되는데, 그죠? 그녀도 눈치를 챘는지 제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목에 힘 빼셔도 괜찮아요. 쑥스러웠던 동생은 아, 네 하고 대답하고는 힘줘서 버티고 있던 목에 힘을 풀었는데요. 뒤에서 그녀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 때나 낼 법한 소리를 내더래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와 함께 뽕! 뽕! 구수한 스멜이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모태 솔로인 동생은 그녀가 민망할까봐 이 상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나봐. 와, 점심시간인가봐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미쳤어. 바보 아니야, 바보? 바보야, 뭐야? 바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와, 점심시간인가봐요. 그딴 걸 멘트라고. 아유. 샴푸가 끝난가 동시에 여직원은 사라졌고 후배는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여직원이 골목 구석에서 담배를 피며 울고 있대. 선우권 씨.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과장님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반가운 친구의 전화였는지 30대 후반의 과장님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그래. 웬일이야? 어, 잘 지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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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통화하시던 과장님이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어? 뭐? 뭔가 크게 놀란 듯한 목소리에 식사를 하던 직원들도 놀라서 과장님을 다 쳐다봤어요. 과장님은 굳은 표정을 지으시고 한숨을 푹 쉬더니 엄청 침울한 목소리로 계속 전화하셨습니다. 아, 저러, 아이고. 에이. 아하. 어쩌다가? 에이. 아니. 에휴. 왜? 에휴. 저런. 어쩜 좋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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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이고. 하하. 에라. 하하. 에헤헤.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듯한 통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상대방에게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과장님의 통화는 계속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아하. 에휴. 왜? 에휴. 조심하지.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아하.
내가 지겹다. 내가 지겹. 아이고 그래. 아 에헤이. 정신 좀 돌아오면 다시 전화해. 아 그렇게 통화를 마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 왜요? 무슨 친구분이 무슨 교통사고라도 냈어요? 왜 그래요? 과장님은 크게 한숨을 쉬며 얘기했어요. 아, 아니 이 친구가 글쎄 결혼을 안 되네. 유부남인 저와 다른 유부남 동료들은 숙연해졌고 과장님 친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보냈어요. 아, 엄청난 반전이 있네요.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남친과 사귄 지 얼마 안 됐었고 데이트를 하고 그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던 길목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남친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골목과 골목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저를 벽 쪽으로 이끌었고 아무 말이 없었지만 지금 나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느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지그시 제 눈을 바라보며 다가왔고 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고 고운 소리. 졸졸졸. 고개를 돌려보니 반대쪽 골목 사이에서 술 취한 여자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어요. 기싸. 그 옆에서 저쪽에서 여자가 혼자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키스하는데 졸졸졸. 아, 눈 감고 하면 신의 물인 줄 알겠다. 정적을 깨고 졸졸졸. 남들은 첫 키스할 때 종소리가 들렸다는 둥 너무 달콤했다는 둥 하던데 내 제 귀에는 졸졸졸. 술 취한 여자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짜증나는 첫 키스였어요. 이한나 씨가 몇 년 전 이맘때쯤 저희 오빠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어요. 새 언니랑은 따로 만났었지만 가족들 다 모여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무척 긴장한 상태였죠. 참고로 엄마는 얼마 전에 세연이랑 노래방에 다녀오더니 언니한테 푹 빠진 상태였어요. 와, 세연이가 노래 잘하나 보다. 아니 애가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냥 목소리가 너무 멋있더라 얘. 홀딱 보내버렸죠. 며칠을 칭찬하셨죠. 상견례 당일 엄마는 새벽부터 나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셨고 제일 점잖은 옷으로 골라 입으셨죠. 콧소리가 나오는 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어색하지만 무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의 단골 이야기거리는 역시 서로의 자녀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먼저 저희 엄마가 예비 며느리를 칭찬하셨죠. 아이고 사돈어른, 며칠 전에 새아가랑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요. 새아가가 음역대가 그냥 아주 넓어서 우리 아들이 따라가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음역대가 넓은지 너무 놀랐어요. 대단한 따님을 두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셨는지 머릿속에 음역대, 뭐 성악, 성대가 합쳐져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사돈어른, 며칠 전에 새아가랑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요. 새아가가 아주 성감대가 넓어갖고요. 우리 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성감대가 넓어갖고요. 아, 어쩜 그렇게 성감대가 넓은지 너무 놀랐어요. 성감대가 넓어갖고 아들이 따라가기 힘들어하더라고요. 대단한 따님을 두셨어요. 아빠는 들고 계시던 단호박 조각을 떨어뜨리셨고 사돈 어른들은 헛기침을 계속하셨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가 됐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결하듯. 박민영 씨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기차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갈 만한 곳이 없더군요. 오랜만에 마사지나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태국 마사지 하는 곳은 없고 중국 국기가 걸린 곳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눕는 침대가 안 보였어요. 그래, 우리 동네도 아니고 모르는 동네니까 구조가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지 뭐. 그때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깨가 아픈데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어깨가 벌써 아파요? 사장님이 어깨를 주물러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뭐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네. 오지게 아프기만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어깨를 한참 주무시다가 물으셨어요. 그래, 뭐 안마는 그만하고 뭐 드실라오? 네, 저 안마로 왔어요. 저분 안마사 안 계세요? 여기 중국집인데. 창문에 중국 중국 국기가 어깨가 아프다니까. 창문에 중국 국기가 붙어 있길래 중국 마사지하는 곳이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사장님이 눈을 비비면서 나오시길래 앞이 잠 안 보이는 전문 마사지사인 줄 알았고요. 어깨가 안 좋다니까 인심 좋은 중국사님이 안마도 막 해주신 거고요. 안마까지 받았는데 그냥 나오기 뭐해서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사장님 다음에 또 봐요. 찬우 삼촌 읽어주세요. 취업 준비 중인 27 멋쟁이 남자입니다. 저에겐 비밀이 있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자주 나요. 축하드립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요. 땀이 많이 나는 날 속옷을 못 갈아입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요.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요. 그냥 심심하면 엉기가 종기가 나요. 엉덩이에 종기가 놀러오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엉덩이에 종기가 나요. 가끔은 친구처럼 이름도 불러요. 종기야. 그렇게 종기와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작년 제 역대 종기 삶을 통틀어 가장 거대한 종기가 났어요. 거짓말은 못하고 유치원생 주먹만큼 부풀어 올랐어요. 오호. 앉아있으면 아팠어요. 서있어도 아팠어요. 팬티를 입을 때도 아팠어요. 바지를 입을 때도 아팠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다리가 아팠지만 엉덩이가 더 아파서 앉아서 갈 수가 없어요. 수업 중에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수시로 다리에 힘을 주며 엉덩이와 의자 사이를 끼우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 했어요. 큰일도 참고 참아서 이틀에 한 번씩 보고 어쩔 수 없이 신호가 오는 날이면 수업 들을 때처럼 다리에 힘을 꽉 주어 엉덩이와 변기 사이에 끼워두고 부었어요. 잘 때도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었기에 엎드려 잤어요. 몇 년 동안 종기와 함께 해왔지만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혀온 종기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곧장 집 근처에 있는 외과로 향했어요. 아, 일찍까지 왜 인재가. 어떻게 오셨나요? 아, 엉덩이에 거대한 종기가 났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10분 정도 지나니 제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앉아계셨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고요? 네, 너무 커지고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기 간이 침대에서 바지 벗고 엉덩이가 잘 보이도록 상체를 숙여보세요. 선생님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저에게다가 엉덩이를 요리조리 살펴보셨어요. 너무 아팠어요. 바람이 바지를 스치는 작은 떨림에도 엉덩이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은 마치 제 엉덩이를 불태우는 것만 같았어요. 엉덩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방귀가 나왔어요. 뿡! 선생님이 엉덩이에 얼굴을 밀착하고 계신데 또 뿡! 제 방귀가 의사 선생님 얼굴에 직분사되었고 미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회용 마스크가 한쪽이 젖어 있었어요. 뭐야? 습방구. 의사 선생님이 외쳤어요. 아니 젖을 정도면 습 정도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외쳤어요. 나가. 나가. 저는 주섬주섬 바지를 입고 뛰쳐나왔고 간호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10분 뒤 의사 선생님이 호출을 받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파서 컨트롤이 안 됐어요. 아, 나도 미안해요. 순간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틀 뒤 왼쪽 엉덩이에 난 종기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두 달 뒤 이번엔 오른쪽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또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질긴 종기 녀석입니다. 젠장. 야, 미치겠다. 김은재 씨입니다. 여자분이신가 봐요. 휴일 오후에 지하철에는 뜨문뜨문 사람이 앉아있고 저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었죠. 그때 기분 좋은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으니 저 앞쪽 칸에서 건너오시는 유난히 목소리가 기깔나게 큰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노약자석인 3-1 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를 시작하셨죠. 여보세요! 스피커폰이니까 상대에서 이제 들리는 거죠. 여보세요! 어디야? 여기 성신여대인가 어딘가 지나가는디? 왜 그래요? 나도 성신여대인데? 어쩜 똑같이 가고 있구만은. 그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가?
지금 성신여대람서. 어? 아, 아니 지금은 정릉을 지나나 봬. 정릉? 신기하구만. 나도 정릉인데. 그러면 저기 419탑에서 봐. 어? 상대 할머니는 전화를 거신 할머니 바로 옆쪽인 3-2 노약자석에 앉아 계셨어요. 같은 버스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할머니는 지금 만나셔도 된다는 사실을요. 제 옆에 학생이 웃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 아저씨는 한숨을 쉬시기 시작하고요. 제 앞에 옆에 아줌마는 할머니에게 손짓을 합니다. 저쪽 좀 보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지하철에 울리는 스피커폰을 귀 옆에 대고 다시 우렁차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자에 419 탑에서 보면 되겠지? 그래요. 거기서 봐. 비슷하게 오겠구만. 아니 419 탑에 가면 거기 가면 그 탑에 자네가 있는 거요? 어 이제 솔샘역 인갑도 어 이것째 뭐 그리고 내가 가고 있을게. 이제 우리는 혼연일체가 돼서 눈치 손짓을 합니다. 할머니 제발 저쪽 끝에 할머니를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3-1 좌석, 스피커폰을 할 할머니는 3-2에 계신다고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시면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들리시지 않나요? 할머니들 제발 스피커폰을 끊으시고 그만 좀 만나주세요. 아이 근데 징하게 어, 가까이 들리는구만. 아이 가까이 들린다고? 가깝게 가고 있어서 그런갑지? 그렇구만! 419탑에서 봐 끊어! 그래요 금방 갈게! 419탑에서 봐! 드디어 3D 통화가 끝났습니다. 419탑까지는 아직도 내정거장이 남았어요. 결국 제 앞에서 서 계시던 아저씨가 두 분의 위치를 알려드렸고 할머니들은 워메! 어 뭐야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단가? 어쩐지 가깝게 들리더라고. 반갑게 만나셔서 또 한참을 수다를 떠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짧고 굵은 사연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제목 자체가 전영애 씨. 이 글은 포았음을 당당히 밝힙니다. 그래요. 이렇게 포우면 포았다고 밝히시면 선물을 받아가는데 그냥 자기 얘기 것처럼 쓰면 선물을 못 받아요. 포우셨으면 포왔다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톤으로 읽어주세요. 수능날 새벽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을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나 고2야. 아, 슬프다. 아버님 큰 실수하셨네요. 아, 슬프다. 어, 제목이 독특하네요. 하웅이 형. 에? 하웅이 형. 하웅이 형. 하응이구나, 응이. 그동안 아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컬트쇼에 소개되는 군대 관련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난 그런 게 없었나 생각하다가 드디어 잊고 있었던 하응이 형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젠 추억 속 인물이 돼버린 하응이 형. 형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분대장 달고 전역 3개월 남겼을 때 29이란 나이에 저희 부대에 신병으로 들어온 하응이 형. 군생활을 하다 보면 직감이란 게 있거든요. 이 친구는 군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성격은 이럴 것이다. 하응이 형은 그냥 딱 봐도 군생활 더럽게 못하겠구나. 역시나 자대 배치받은지 3일 만에 하응이 형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서 애매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누구야? 처음에 단순한 잠꼬대인 줄 알았지만 사운드가 아주 독특했어요. 소리는 신병이 침대에서 들려왔고 야 조용해라 무슨 잠꼬대를 이렇게 하나. 야 불 켜봐 미쳤어 뭐하는 거야. 하지만 잠깨에 일어난 하응이 형은 어리둥절하더군요.
야, 너 무슨 꿈을 꿨길래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 앞으로 너 그런 소리 내면 가만 안 둔다. 남자들만 생활하는 군대에서 남자가 그런 소리를 내면 정말 더럽고 재수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하응 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잘 때마다 한 소리를 내는 동안 모두가 잠을 설치했어요. 아, 나 진짜 마음 같아서는 베개로 얼굴 한방 날리고 싶은데 저거 괜히 신병 건드렸다가 말년에 영창 갈것 같고 이거 아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나중에서 알게 된 하응 형의 남물을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3주 만에 입대를 한 하응 형은 매일 밤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대요. 한참 좋을 때 입대를 해버린 탓에 끌어올리는 욕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병장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신경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피곤하게 하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날부터 하응 형은 자다가 하응항 소리가 나면 스스로 일어나 푸쉬업을 100개씩 하고 잠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하응항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 정말 정말 너무도 격렬하게 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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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황황거렸고 휴가 다녀왔어.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더 황황거리고 점점 짬밥을 먹다 보니 적응이 된 건지 간이 커진 건지 더 과감하게 꿈속에서 그렇게 하응형이란 별명으로 부대의 전설이 됐어요. 전역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하응형. 잘 지내십니까? 그 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청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유 웃긴다. 에러 에러 에러.